돌아올 때, 한국에 올 때는 맞아요. 또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나라에서 정해준 건강검진 폼이 있어서요. 우리 저희 캐리어 신설대다 같은 응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는 이게 건강병 함체과 검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한국에 올 때는 맞아요. 또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항체가 건강병 항체가 검사 결과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그래도 그래서 미국 가서 또 항체가 검사 그 검사 결과지 받으려면 또 절차가 복잡하고 또 엄청 오래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셔서 가시는 게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항체과 검사 결과지 같은 경우는 나라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유효해요. 그래서 그 받은 날짜부터 유효한 거니까 이제 출국하셨다가 언제 돌아올지 좀 계산을 하셔서 그 일정을 보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항체과 검사할 때 까다롭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강아지의 경우에 얼굴 사진 그리고 체장, 체구 같은 그런 길이 같은 것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여권처럼 네. 프로필 네.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정면이랑 네. 측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은 많이 드물지만은 이제 어린 아이들, 3개월령 이하 아이들은 치아 사진도 같이 찍어야 돼요. 유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세하게 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조금 예. 예전보다는 요새 최근에 2년 사이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알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몇 년 전에는 그래도 그 양식이 자율 양식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예 그냥 나라에서 준 정부에서 아예 그냥 배포를 해준 그 서류만 이제 유효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대부분 이제 병원들만 가지고 있는 서류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그 증명서는 나라에서 정해준 건강검진 폼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기입한 날짜로 저희가 이제 출국 날짜가 이제 10일 안에 그 안에 그 건강검진 서류가 작성된 것만 유효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출국,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한 건강검진만 유효하고요. 한 달 전, 예를 들어서 10일 전 거는 유효하지 않아서요. 그 가기 전에, 10일 전에 안에 이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항체과 검사 결과도 괜찮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뭐 출국이 3개월 뒤라고 하시면은 3개월 뒤 출국 일정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에 와서 그 건강 증명서를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광견병 접종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는 나라도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도 중국이니까 이제 또 잘 좀 그거에 따라 나라별로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미국이나 외국에 갈 때 항공사마다 또 기준이 다르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정말 이게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국내 회사들 조금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외국 항공사가 조금 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기내로 데려갈 수 있는 기준 그 키로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7키로? 근데 이게 이동상 포함이에요. 이동상 포함인데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무조건 발 밑에만 두셔야 돼요. 올릴 수는 없고요. 그 이제 신발 놓는 그 아래쪽에 넣으셔야 되는데 근데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9kg까지 허용하는 항공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미리 좀 항공사마다 기준이 우리나라 항공사 에어라인들은 7kg지만은 외국은 선생님 말씀대로 9kg인 경우도 있고 높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경우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 항공사의 기준을 또 잘 찾아보셔야 돼요. 중대형견 아이들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이동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제 화물칸 이제 카고로 가게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아이들 이제 그 동물들 그 이동장 케이지에 담아가지고
우리 저희 캐리어 신수생들 같은 음반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라이브 애니멀, 그러니까 생물들이 탈 수 있는 칸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량인 음식과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항공사의 규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 애니멀을 운송하는 게 이제 그들만의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이제 아예 더울 때나 아예 추울 때는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또 격리를 또 한 달가량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류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